약간의 악센트가 경상도 방언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. 영어를 쓰시더라고요, 실제로. 근데 사투리가 살짝 섞여져 있는 그런 정말 신기한 영어였어요. 그래? 네. 예전에 라틴어도 뭐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고 그러시던데. 우리 영어 연기하면 또 황정민씨잖아요. 내 옴줄 용어. 신세계. 어이 브라더. 아 황정민씨도 연기 영어 연기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? 아 참 브라더. 전 영어 못해요. 외국 나가면 묵은 수행합니다. 저는 바로 안녕하세요. 아 미국에서도요? 네, 다 알아들어요. 그 진짜로 그냥 뭐 햄버거집 가가지고 치즈버거 두 개 주세요. 그럼 줘요. 다 알아들었어요, 그죠? 아니 우리 강동원 씨가 진짜 제수복에 뿌레따 뿌르떼 올려도 될 만한 그런 패션을 지금 굉장히 소화를 하셨다는. 진정 제수복이 맞나요? 뭐 로러 팬츠에 명품 빵치는 민소매까지 패션 피플 인정. 제수복을 입으셔도 진짜 멋있으시네요, 두 분 다. 두 분 다. 그건 아니잖아요. 아니에요. 아니잖아요.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. 두 분이 되게 다른 느낌으로 되게 멋있으세요. 아우 됐어요. 아우 황정민 씨 믿어주세요. 오늘의 패션은 어떤 컨셉인가요? 오늘의 패션 그냥 양복이죠 뭐. 그냥 양장을. 네. 네. 우리 강동원 씨는? 저는 디자이너 친구가 있어가지고요. 그 친구 말로는 그레이스 켈리가 남성복을 입었다면? 이런 얘기였나? 그래서 지난번에 뭐 진주 목걸이도 그래서 그런데. 진주 목걸이도 잘 어울리는 동원 씨. 황정민 씨는 동원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 작품에서는 연인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죠. 아니, 이 작품에서는 좀 많이 만나는 씬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아쉽더라고요. 좀 더 많은 씬들을 같이 하면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에서. 약이나 올려봐라 뭐 이런 느낌은 연인? 이랬죠. 아 연인. 그래서 혹시나 진짜 설마 두 분이 연인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신다면 이건 안 되는 걸로. 두 분은 드라마에서 보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. 너무 보고 싶은데 브라운콘스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? TV에서 계속 보려면 화면 조정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얼굴이 빨가니까. 우리 TV가 왜 이렇게 붉게 나오지? 그럴 수 있잖아. 그러니까. 더 빨개지기 전에 해야 될 텐데. 아우, 화면 조정해도 좋으니까 드라마에도 좀 놔주세요. 네,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검사의지라는 작품을 잘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재밌는 유쾌한 영화를 찾아뵙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유쾌한 두 분의 유쾌한 영화 감사합니다.